2009년 3월 23일 장자연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보름 후 경찰은 중요한 참고인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장자연의 로드 매니저였던 이지원. 그는 운전과 현장 일정 관리를 맡았습니다. 9시 일찍쯤 되나 조선일보 사장 만나러 간다고 하고 만나러 왔답니다. 그가 기억하는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날은 2008년 10월 28일. 장소는 청담동의 호텔 지하 라나이 유흥주점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분이랑 만났는지 그런 건 기억나시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그 사장 있잖아요, 저기. 예예. 이름 그 계속 그런데. 당시 조선일보 사주일가에서 방사장으로 불리는 사람은 두 명. 연령대는 5, 60대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네네. 그 방씨 이가 중에서 제일 막내 있죠. 그 방씨 이가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 있잖아요. 그때 만났던 그 사장,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사람이 네네. 젊었어요. 그렇죠.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좀 핸섬해요. 키도 좀 컸고. 네네. 젊은 CEO 느낌이었으니까. 젊은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급실 가면서 인사하고 그랬으니까. 이지원 매니저가 그날 본 방사장은 젊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의 아들, 방정호였습니다. 2008년 당시 방정호는 조선일보 미디어 전략 팀장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시작된 유흥주점 술자리는 자정 무렵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날 동석자는 김 대표와 장자연, 방정호와 그의 지인 한모 씨, 최모 씨였습니다. 이 매니저는 그날 룸에 잠시 들렸고 어디에 누가 앉았는지도 기억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 이날은 장자연 씨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이날만큼은 가족들 곁에 있고 싶었을 겁니다. 어머니 기일에 그때가 이제 뭐 저기 조선일보 뭐 그분들 술자리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날의 술자리는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장자연 씨는 중간에 나와서 대기 중이던 매니저의 차에서 잠시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어머니 기일에 접대를 하고 있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이제 우울증이 있었던 게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에 대하여 가장 이제 어떤 그 죄책감 같은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아마 어머니의 기일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 부분이 아마 회복하기 힘든 어떤 처참한 심정으로 몰고 갔을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살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에피소드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나는 내가 정말 나에게 유일한 신뢰관계에 있던 어머니의 그 기일에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자책감. 그날 술자리에 있었던 방정호. 그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추궁의 흔적들이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 그러냐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식이거든요. 방정호는 그 말에 써도 방정호가 같이 호텔에서 이루어진 55분의 신문. 하지만 신문을 한 경찰관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또. 아니, 네. 조사자의 이름이 없는 조사가 네. 어딨습니까? 아니, 근데 공판에 이렇게 제출됐는데 재판부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나요? 이거는 일단 그 법적으로 유효한 조서가 아니잖아요. 그 조서를 받고 난 뒤에 참에 지웠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죠. 공문서 훼손 아닙니까?